이렇게 낮출 수가 없네. 어떻게요? 조금 낮출까요? 조금 낮춰야 돼. 이거 낮춰줘. 여기선 잘 나오지. 안녕하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예, 머지를 조금 더 말려야겠어요. 조금만, 알았어. 머지 좀만 말려주세요. 소리 잘 들리시죠? 조금 늦었어요, 그쵸? 제가 한 10분 정도 늦었는데. 오늘은 송도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쌤. 네, 안녕하세요. 성현이. 오늘은 비숑이랑 말티푸 아이 미용하는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말티푸 아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중간에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비숑을 진행을 할게요. 저희 지금 말티푸 아이가 머지를 다 말리고 나면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손님들이 없으신가 봐요. 되게 많이 들어오셨다. 괜찮아, 말해도 돼.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다 얼음이 됐어요. 화면을 지금 고정을 시켜놨는데 미용을 하다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그냥 빼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보시다가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네, 준비가 맞춰졌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해볼 거고요. 테이블이 높이가 아, 이게 엄청 높게 올라가는구나. 어, 올라오면? 어. 아이고, 귀여워. 내 이름이 뭐였죠? 라떼요. 라떼. 이빨이 근데 고프다다 보셨구나. 이 친구 얼굴이 지금 보일까?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조금 더 내려야겠다. 화면을 좀만 더 내려주세요. 베이비컷 전에 했었나봐요. 베이비컷으로 진행을 미스트 그거 하이포니 거 모이스처 미스트 라떼라는 애기고요. 말티푸고요. 애기가 아직 1년이 채 안 돼서 오늘 미용 매너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 하면 귀송으로 바로 바꿔서 진행할 거고요. 지금 머질 길이라던가 전형적으로 그냥 말티푸 모질 가지고 있거든요. 요 위쪽은 약간 푸들 그리고 머질 길이는 조금 긴 편이에요. 그리고 머질의 모질은 푸들 아니 말티즈 그리고 귀 길이는 조금 큰 편이에요. 요까지 내려오네요. 그러니까 애기들을 미용하기 전에 처음에 생김새라던가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금씩 느려서 요새 산마다 말티푸 많이 오잖아요. 근데 애들이 푸들 쪽에 가까운지 아니면 말티푸 쪽에 가까운지 말티 쪽에 가까운지를 얼굴 형태를 따라서 먼저 파악을 하시고 미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눈위치를 파줄 때는 가위 끝이 눈끝 쪽으로 붙이는 가위가 붙이는 면으로 들어가서 애기 고개 살짝 숙이면서 그대로 끌고 올라와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손위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잡으면 지금 털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무래도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용을 할 때 손위치 손가락 요거와 요거를 이용해서 귀 뒤쪽으로 해서 귀를 제 위치에 놓고 세운 상태에서 미용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말라지네. 볼 옆쪽에 있는 털 손으로 잡고 귀만 분리를 해서 귀를 먼저 좀 잘라주세요. 귀끝 확인하시고
5mm에서 6mm 정도는 여유털을 두고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귀를 자를 때는 귀 면에 일자가 되도록 가위가 들어가도록 맞춰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지는구나. 너무 안 돌아도 돼. 그리고 정면에서 보고 귀 뒤쪽의 털을 잘라서 얼굴 크기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 머줄 털을 줄여줄 건데요. 지금 이 길이에 맞게 이 선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먼저 큰 털 먼저 정해서 라인을 만들어 놓은 후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가는 걸로. 틀은 요 정도로 해서 잡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요 귀 길이가 지금 크라운을 뺄 때 여기가 귀가 분리가 되면 안 돼요. 귀랑 크라운 쪽은 연결이 돼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돼서 눈앞에 요 앞쪽으로 쏠리는 털을 조금 더 잘라주고 들어갈 때는 가위가 이쪽 면털을 자른다는 생각으로 이쪽 면털 잡아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가위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잘리지 않는 부분은 손으로 빼서 잘라주셔도 돼요. 말티즈 베이비컵 같은 경우에 뒤쪽 하이바 뒤쪽에 뒤통수 쪽 있죠. 여기는 우리가 비숑 하이바 하듯이 일자 일자 일자로 들어가 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 뒤쪽을 칠 때는 위에서 치는 게 아니고 옆면에서 보고 여기에서 고점을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면을 보고 치는 게 아니고 선을 보고 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것처럼 아직 모량이 정해지지 않은 애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갈라지잖아요. 요거는 그냥 감안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갈라지지 않게 하려고 여기를 짧게 들어가면 더 눌려버리거든요. 그냥 갈라지는 건 감안하고 전체 크기를 더 중심으로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푸들 같은 경우나 이제 비숑 같이 아직 애기 때는 모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갈라지는 거 감안하세요. 또 어떤 컷이, 저는 만약에 얘를 컷을 했으면 베이비 컷은 전체적으로 귀여우는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만약에 보호자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조금 유지기간이 오래가는 걸로 원하시면 전 얘 큰 테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베이비 컷으로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목을 머줄이 조금 이렇게 긴 애들은 알머리를 하게 되면 사선으로 아무리 뺀다고 해도 얼굴이 길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미간 양쪽이 털이 그래도 조금 더 긴 스타일의 얼굴을 하시는 게 좋아요. 틀은 어느 정도 잡아두고 제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순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베넷미용은 아니고요. 전에 지금 아직 1년이 안 된 애기예요. 전에 베넷 미용 지나서 아마 미용을 전체 미용을 두세 번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애기가 이 정도 하면 정말 미용 매너가 엄청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질이 얇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전체 철은 이제 뭐 요술이나 이런 걸로 잡아도 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거나 세밀하게 가위 차는 거야? 세밀하게 갈 때는 끝까지 이용하셔서 최대한 가위 자국이 남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오, 잔다, 자. 아우, 귀여워. 이모들이 그치 놀러 왔는데 선생님들이 하실 때 눈 위쪽 부분이 나중에 애기가 길을 세웠을 때 처지는 아이들 있죠. 그거는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가위가 들어갈 때 가위 끝을 눈꼬리 끝까지 해서 붙이는 면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여기를 가위 날 방향이 조금이라도 달라져서 자르게 되면 눈 윗부분의 털을 자르기 때문에 눈 쪽 바로 위쪽 털은 잘려지지 않았는데 위에 쪽만 잘라져서 라인이 벌써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거를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한 영상은 유튜브에 또 올려놓을 거니까
지금 제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가위 방향이라던가 날의 방향, 가위의 날 방향이에요. 요거는 이제 가위 방향, 그리고 날 방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조금 세심하게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가 여기가 왜 안 뜨네. 그냥 가라앉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응? 아니야, 가만히 있다가 내가 앉아있어. 바람 지금 이게 좀 있다가 몸 할 건가? 네. 어. 귀여워. 너무 착하지? 응. 베이비컬 라인 잡는 거는 진짜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쁘다 안 이쁘다 라고 이제 판단되는 기준은 머즐 라인, 지금 요 라인이 기름 앞쪽으로 뒀을 때 요 라인이 빠지는 거, 그리고 머즐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퀄리티가. 그리고 비율, 지금 얘는 여기가 가라앉아서 나눠지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를 그만큼 많이 뺄 수가 없는 아이거든요. 이게 더 커 보일 수 있으니까. 털을 애기 생김새라던가 털이 난 방향, 그리고 모질의 차이 이런 거를 구분을 해서 조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요런 모질과 요런 모량을 가진 아이들은 이 정도가 더 좋더라 라고 선생님들만의 틀을 잡으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똑같은 한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애기들이 모량 모질이 다 다른데 어떤 애는 그게 맞아서 어울릴 테고 또 어떤 애는 그게 어울리지 않을 테고 이렇게 되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미용을 배웠을 때보다 요즘은 견종도 그렇고 너무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아서 요새 쌤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호자님들도 원하시는 디자인이 너무 다양해서 얘는 머질만 살리지 않고 그냥 붙이는 걸로 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콧등에 일단은 털이 적어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 직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머질 모양을 냈다가는 여기가 완전 세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층층층층 해서 이 귀 라인이랑 연결이 되는 느낌으로 갈 수 있게. 누구 보는 거? 나 보는 거야? 응? 응, 귀여워라. 애기가.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 보기만 할 거냐고. 질문을 하라고. 해주세요. 평소에 궁금했던 걸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숑이나 파상모 드라이. 기숑이나 파상모 말티푸 미간털들은 어떻게 드라이로 잘 펴지나요? 드라이 할 때, 요깃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털 드라이 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슬리커 브러쉬 하는 거. 순서가 있는데, 이제 드라이를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신 요 부위부터 먼저 말리시고, 그 다음에 귀 앞쪽의 부분. 우리가 가위 컷을, 얼굴 컷을 할 때 내가 정면에서 보이는 털, 그리고 여기를 지금 드라이 하면서 머질 털을 먼저 빗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털이 말리는 도중에 머질 털이 약한 아이들은 금방 말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일자로 좀 빗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빗으면서 아래턱 먼저 빗어놓으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 컷을 할 때 제일 필요한 털 먼저 드라이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눈과 귀 사이 내려오는 털은 어떻게 잘라야 할까요? 눈과 귀 사이. 여기 털 말씀하시는 거 맞죠? 내가 가리고 있나? 여기 털 말씀하시는 거 맞죠? 순서를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베이비 컷 할 때 이제 처음에 얼굴의 머질의 길이 그리고 머질의 모량과 모질 그리고 귀 그리고 이제 요 우리가 크라운을 표현할 수 있는 모질인지 아니면 갈라지는지를 보시고 얘 전체적인 사이즈를 눈으로 저희가 먼저 찍는 거예요. 얘처럼 여기가 갈라지면 아래를 조금 더 줄여서 여기가 조금 더 비율이 커질 수 있게 그거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눈 앞쪽을 잘라주는데, 눈털은 미간털 자르고 나서 앞쪽을 잘라주는데, 자를 때 저는 커브를 눈꼬리 끝까지에 붙이는 면으로 톡 잘라주시고, 그 다음 날 방향 바꿔서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그대로 끌고 와서 라인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저는 이제 이 아이는 전체적인 얼굴 크기를 보려고 귀 사이즈를 먼저 줄였어요. 귀를 자를 때는 귀를 자를 때는 가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귀가 남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가위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 사이즈가 먼저 여기가 흐른 뒤통수 뒤쪽이 정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 아래털, 요 볼털을 잡아놓고 아래털, 아래쪽으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 털남 방향대로 또 코밍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한번 빗어주시고 막 틀 다 잡지 마시고 코밍 계속 털남 방향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애기 고개 숙여서 선생님이 궁금해 하시는 여기 부위 털 있죠? 가위가 면이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에 붙는 면으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 정면에서 봐서 잘리지 않는 부분 손으로 꺼내서 대각선으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크라운이랑 귀랑 요 사이는 분리가 되면 안 된다고 했죠? 털 그대로 빗으면 얘가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귀 모양대로 따라갈 수 있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잘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보시는 방법은, 잠깐만요. 조금만 잘려줘. 귀 앞쪽으로 세워서 밀어보세요, 귀를. 그랬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눈 주변에 한 1cm 정도의 털이 눈 쪽을 가리지 않는 게 잘 잘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말티프 털이 진짜 어려운 털이거든요. 근데 요 이제 털 성질만 이해를 하면, 그리고 가위가 들어가는 방향이라던가 각도 요것만 알게 되면 금방 해요. 그리고 재밌어질 거예요. 아마 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선을 볼 때, 전체 라인의 선을 볼 때는 정면에서 보는 선 그대로 끌고 와서 애기 시선 돌리면서 제 가위를 이렇게 가지고 제 시선이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앞에서 봤을 때는 동그랗지만 돌려서 보면 평면인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방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때, 개인 수업할 때 수업 때 선 끌고 오는 연습을 진짜 많이 선생님들한테 하게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도 강아지를 정면에서만 보지 마시고 사선으로도 보시고 그 선이 잘 끌고 오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안 됩니다.
버즐 라인이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알머리 같은 경우에는 코끝에서 귀 위쪽 부리로 해서 반원, 테디는 귀 위쪽 부리에 반원, 그리고 하이바나 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뒤통수로 해서 크라운 쪽으로 연결이 되게 그 라인은 잊으시면 돼요. 그 라인은 어느 디자인이라든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옆모습에 봤을 때 이 라인이 다 나와야 돼요. 이제 끝났어. 조금만 더 해. 한숨 쉬어. 조금만. 아우, 우리 잘하네. 너무 잘하네. 괜찮아. 맞죠? 쌤 질문. 눈물 바지 털 제거하면 머질이 비어 보인대요. 그러면 머질 털을 잘라서 그래요. 그래서 덜 자르는 게 맞는 거예요. 덜 자르는 게 맞아요. 미간 털과 머질 털을 분리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자면 얘를 숙여서 이제 이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되겠다. 머질이 들어갈 수 있는 머질 털을 잡아서 앞으로 빼놓으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고 나서 그 털을 제외한 여기 부분만, 요 털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면에서 봤을 때 머즐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겨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간을 잘랐는데도 눈이 가리는 애들. 그런 애들은 미간을 조금 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미간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여기는 클리퍼로 조금 긴 날로 밀든지 아니면 가위로 정리를 해주든지. 끝? 또 있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털 정리하나요? 여기? 네, 잘 잡는 애들 있잖아요. 나는 여기 라인만. 얘 지금 요 주변에 머지털 주변에 털이 없잖아. 네. 근데 여기를 밀잖아. 그러면 연결을 할 수 있는 털이 없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만 땡깡.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질털이 조금 적은 애들은 옆라인에서 봐서 털을 땡겨오고, 그 다음에 이제 땡겨온 라인부터 인사이로 대각선으로 톡. 이렇게만. 아니야, 힘쓰지 마. 이렇게 하면 또 다 가려지잖아. 이렇게. 얼굴이 보일까?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베이비 컷은 반은 끝내겠습니다. 짠! 이렇게. 아니야, 빨리 봐. 지금 베이비 컷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댓글이나 물어보고 싶은 것들. 이제 뭐 베이비 컷에 대한 게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런 이제 모질을 가진 애들을 궁금해 하시면 지금 얼굴 잡는 거 지금 어떻게 잡았냐면요, 엄지와 중지를 가지고 요귀 뒤쪽을 보면 보이세요? 이렇게 쭉 올라가지는 거? 요 뒤쪽에 뼈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얼굴을 여기를 받치고 있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베이비 컷이나 비숑 귀쪽 옆 사이즈 줄일 때 귀를 뒤로 넘기고 어떻게 줄여야 되냐고요? 잠깐. 베이비 컷이나 여기를 줄일 때에 귀를 넘기고 요기 털은 살려놔야 돼요, 선생님. 요거 줄이시면 안 돼요. 귀뚝할 때도. 귀뚝할 때, 지금 이제, 쟤 좀 이따 귀뚝할 건데. 네, 네, 귀뚝이에요. 귀뚝 좀 이따가 할 건데요. 이제 이거 끝나고 귀뚝할 건데, 요기 털을 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자르시면 안 돼요. 조금 이따가 귀뚝 들어갈 때 한번 보세요. 귀 안쪽 정리 어떻게? 선생님, 여기 내비두셔야 돼요. 여기 내비두셔야지. 요거 자르는 순간 테디 되는 거예요. 그럼 위생은 어디까지 돼요? 위생은 그냥, 지금 우리가 귀를 보면 털이 여기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났잖아요. 거기만 살짝 밀면 돼요. 그럼 얘 귀 다시 닦을래? 조금 당황했어요. 자, 그리고 네, 다른 질문. 귀 안 세웠을 때도 한번 보여주세요. 귀를 세웠을 때 동그랗다가 귀가 내려오면 똑똑해지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귀 안 세우고 이거를 하면 안 돼요. 항상 베이비 컷, 하이바 귀뚝은 귀를 세운 위치에서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귀를 안 세우면 여기 라인을 나도 모르게 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안 잘리기 위한 방지를 하면서 하시고, 귀를 제자리에 두고 귀를 세워놓고 하셔야지 이 옆 사이즈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놓은 상태에서 귀 그냥 땡강 자르면 그냥 말티즈나 테디 그냥 귀 자르는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넉넉해지는 거예요. 넉넉. 스치지 않나요? 어느 분의 결대로
스치지 않나요? 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결대로 스치는데, 아까 이제 제가 여기 라인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귀, 눈앞을 자를 때 같이 연결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눈까지 치고. 그 다음에 거기 숙여서, 여기 면적 털이잖아요. 요 면적. 요 면적은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가위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라야지 옆 라인에서, 얘가 이제 시간이 끝났네. 옆 라인에서 볼 때, 이렇게. 라인을 만들 수 있게. 네, 라이브로 저장해 드릴 거예요. 주인님. 작은 하이바 할 때 귀 제일 짧게 잘라야 되나요? 이게 약간 하이바를 할 때 귀를 먼저 자를 것인지 안 자를 것인지는 요 사이즈를 먼저 빼놓고 자르세요. 먼저 요거 먼저 툭 잘라놨는데 귀가 생각보다 짧은 애들은 그러면 요 머즐 아래쪽에 차이가 많이 나서 기툭 같아지거나 양손이 같아지니까 하이바를 할 때 짧게 잘라야 되면 요 라인을 먼저 정해두고 그 다음에 그 라인에 맞춰서 길을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귀 자르면 귀가 굉장히 올라가서 귀 바짝 세우는 애들은 양손이 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얼굴 전체 라인 크기 먼저 정해두시고 그 다음에 길에 잘라주시면 돼요. 다른 질문. 이게 이걸로 보는 거랑 이걸로 보는 거랑 약간 달라서 댓글 올라오는 속도가. 제가 안 읽은 뭐 댓글이 있을까요? 웬만하면 질문 올라오는 거는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기야, 너한테 보여주네. 옷에 또 머지를 젖었네요. 잘 젖어가지고 여기가 원래 얘가 제가 그냥 일반 이제 미용 평소에 하는 미용으로 했으면 전 지금 안에 있는 수염 다 가짝 잘랐어요. 모질량이 얇고 모량도 없는데 지금 얘 안에 수염이 꽤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층이 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질이 얇은 애들, 적은 애들, 말티즈나 말티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수염 다 찾아서 바짝 자르신 다음에 컷을 해주시는 게 훨씬 결대로 이쁩니다. 그건 이제 팁이에요, 팁. 얘가 만약에 테디를 들어갔어도 위가 갈라지잖아요. 그럼 이 크기에서 테디도 별로 변함이 없겠네요. 큰 테디예요, 해도. 약간 그, 얘는 이제 만약에 테디를 빼게 되면 눈 옆에 한 1.5밖에 안 나와요. 그거보다 이제 크게 빼면 이 옆에가 짜부러지면서 여기도 다 망가지지. 그러면 말티푸 베이비 컷 요 영상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지금 58분이니까 2시 10분에 제 비숑 기특틱 들어갈게요. 조금 쉬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2시 10분에 만나요. 안녕. 뭐 눌러야 되지? X. 어, X.